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Unit 8, Section 4 듣기 연습의 실질적인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요. 어떻게 비디오 수업을 하고 어떻게 싱어송, 만약에 팝송 노래를 할 때는 하는지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은 실전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요. 실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TESOL, TOEFL, TAPS 뭐 등등 많지만 오늘은 테스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구성은요.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듣기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과 긴 설명문이나 긴 연설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듣기 전략을 세워야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하는 이런 그 실전은요. 상당히 중요하고 어쩌면은 어려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생각보다 잘 늘지도 않고요. 또 학생들에게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있지만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재미없는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사로서 듣기 연습을 흥미진진하게 하는지를 저와 함께 한번 생생하게 경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탭스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Manny Fernando. Very nice to meet you, Mr. Fernando. I'm Karen. My pleasure. Please call me Manny. A. I'll see you tomorrow. B. Have a nice day. C. What can I do for you, Manny? D. I'll call you later. 자,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이 Hello, I'm Nanny Ferrando. Very nice to meet you, Mr. Ferrando. I'm Karen. My pleasure. Please call me Manny.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지 적절하겠느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대화의 내용일 때는 보통 한 사람이 남자고 한 사람이 보통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림을 그려놨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해놨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바로 위에 즉 여자가 Very nice to meet you, Mr. Ferrando. I'm Karen.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얘기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어떤 남자가 뭐라고 했길래 자기가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듣기 훈련을 할 때 집중을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컷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Hello, I'm Manny Fernando. Very nice to meet you, Mr. Fernando. I'm Karen. My pleasure. Please call me Manny. A. 자, please call me Manny 라고 말하면서 이게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뭔가를 소개를 하는구나 하고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이 나올까 하고 볼 땐 인사를 하자마자 본문을 한번 들어보죠. I'll see you tomorrow. B. Have a nice day. C. What can I do for you, Manny? D. I'll call you later.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Please, my pleasure, please call me Manny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Manny라고 불러줘 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I'll see you tomorrow. 보자마자 안녕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have a nice day 하고 보통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혹은 전화해서 맨 마지막에 끊을 때 하는 말 같이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what can I do for you, Nanny? 하고 내가 매니하고 말했어요 라고 나를 매니로 불러줘야 했더니 매니라는 말을 넣고 What can I do for you, Manny?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답이 C번인 겁니다. 서로 Hello, I'm Manny Fernando 라고 말하고 Very nice to meet you, Mr. Fernando. I'm Karen. My pleasure, please call me Manny. What can I do for you, Manny? 자, 이제 서로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은 고객이고 한 사람은 뭔가
접대하는 뭔가 이렇게 어떤 회사나 어떤 놀이터나 이런 데서 접대하고 뭔가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앞에 문장이 My pleasure, please call me Manny 라고 말을 했으면은 나를 Manny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Manny라는 걸 넣는 게 좋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인사만 하고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A번, B번, D번은 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고 C만 What can I do for you, Manny? 하면서 이제부터 뭔가 정보를 주거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쓰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 한번 들어보죠.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I guess so.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A. How about a comedy? B. I've seen that one already. C. I'm pretty tired tonight. D. They've got a two-for-one sale. 자, 여기서는요. 이 키가 뭐냐면 맨 끝에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I guess so.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기서 놓치면 바로 그 다음에 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I guess so.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A. How about a comedy? B. I've seen that one already. C. I'm pretty tired tonight. D. They've got a two-for-one sale. 자, 대화 내용이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이것이 굉장히 키인데요. 너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냐면 비디오 가게 온 거죠.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하고 물어봤더니 I guess so 하고 말하고 그다음,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자, 어떤 거를 볼 기분이냐? 이런 뜻이요.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근데 이런 그 표현이 그렇게 금방 와서 빡 그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이렇게 길게 잘 해주면 좋은데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말하면 mood to see가 뭐야, mood to see가 뭐야 이렇게 말하겠는데 아, 어떤 거를 볼 그런 마음의 상태냐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답은 I'm pretty tired tonight. 굉장히 지쳐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How about a comedy?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I've seen that one already. 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왜냐면 뭘 봤는지 안 봤는지 물어본 것이 아니고 They've got a two for one sale. 이거는 두 개 이건 파는 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I'm pretty tired tonight. 맞나요? 아니면 How about a comedy? Comedy 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답이 I'm pretty tired tonight 라고 말해서 What are you feeling tonight? 라고 물어봤다면 아, 나 정말 굉장히 피곤해 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자, 오늘 어떤 거를 볼 기분이냐?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How about a comedy? 야, 코미디 좀 주면 어떻겠니? 하고 이렇게 영화 비디오에서 가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I guess so.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A. How about a comedy? B. I've seen that one already. C. I'm pretty tired tonight. D. They've got a two-for-one sale. 자,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이것이 바로 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 상황 두 처음에 두 대화. Do you want to rent a movie tonight? 하고 말하면 아, 무슨 영화를 보러 빌리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what are you in the mood to see? 어떤 걸 볼 기분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how about a comedy? 하고 말을 한다면 바로 대화가 자연스러운 거죠. Do
Can you take a look at this? Sure. What's the problem? I can't get this document to print. A. Is the printer plugged in? B. That's fine. I'll get one. C. There's more paper in the cupboard. D. Is it finished yet? 자, 이 대화에서는요.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printer, document to print 라는 것이 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죠. Can you take a look at this? Sure. What's the problem? I can't get this document to print. A. Is the printer plugged in? B. That's fine. I'll get one. C. There's more paper in the cupboard. D. Is it finished yet?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대화 중에는요, a document to print 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바로 답이 나옵니다. Can you take a look at this? 아, 이거 좀 와서 봐줄래? Sure, what's the problem? 왜,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됐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I can't get this document to print. 나 도대체 이거 document 이거 프린트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말하니까 바로 이어서 답할 때 document to print 라는 말이 오자마자 Is the printer plugged in? Is the printer plugged in? 하고 말해서 그러면 프린터가 지금 전원 꼽혀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I can't get this document to print 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받아서 아, 뭐, Is the printer plugged in? 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B 같은 경우는 It's fine, I'll get one.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괜찮아, 내가 다른 거 갖다 줄게. 프린트를 그럼 갖다 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There's more paper in the cupboard. 저기에 종이가 떨어진 건 아니죠. 지금 종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프린트가 안 돼. I can't get this document to print.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 it finished yet? 지금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끝납니까? 여기서는 역시 I can't get this document to print. 나 이거 이 문서 프린트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말했더니 Is the printer plugged in? 그럼 프린터가 잘 전원이 꼽혀 있어? 한번 그거 체크 좀 해볼래? 하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나올 때는 처음에 나오는 거는 상황 파악. 처음에 남자 여자가 한마디씩 하는 거는 상황 파악. 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행위의 한 토막이구나 하고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은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다음. Did you find what you were looking for? Yes, thanks. I'll pay for these now. How would you like to pay today? A. It fits me perfectly, thanks. B. I thought they were on sale. C. Yes, that's all for now. D. Do you accept credit cards? 자, 이 문장에서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pay, pay, pay 라고 나오는 pay란 P-A-Y 아, 뭔가 지불하는 거나 돈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금방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Did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하고 물어봐서 지금 너가 찾고 있는 거 발견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Yes, thanks. I'll pay for these now.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돈을 지불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I'll pay for these now. 자, 이 내가 산 거, 내가 지금 찾으려고 했던 거 지금 찾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되겠네. How would you like to pay today? How would you like to pay today? 그럼 오늘 어떻게 지불할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It fits me perfectly, thanks. 뭐 나한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I thought they were on sale. I thought they were on sale. 아마 지금 세일 중일걸요. 네, 그것도 안 맞는 거고요. Yes, that's all for now. 자, 이제 지금 바로 이때 해야 돼. 이거하고 또 상관없는 거고. Do you accept the credit card? How would you like to pay today? 어떻게 돈 그 지불하실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Do you accept the credit card?
자, 크레딧 카드 받아주세요? 그걸로 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바로 정확한 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할 때는 항상 바로 그 블랭크 앞에 있는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today? 요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계속 pay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 뭔가 돈하고 관계되는 거구나. 그러면 돈을 하는 것은 how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라고 대답을 할 때는 accept credit card,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으로 거꾸로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정확한 문맥이 맞는 거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Isn't the swing band playing tonight? Yes, I thought they were up next. Do you think we've missed them? A. Yes, I really enjoy big band music. B. I hope not. I love swing. C. I know the lead guitarist. D. I'm glad to be here too. 자, 여기서는요. 지금 반복되는 키워드가 뭐겠느냐? swing band, swing이냐, band냐, 뭐 이런 거죠. 자, 이거 isn't the swing band playing tonight? isn't the swing band playing tonight? 오늘 밤 swing band가 연주하지? Yes, I thought they were up next. 자, 지금 거의 올라갔을 걸. Do you think we've missed them? 그럼 우리 swing band 하는 거 지금 놓쳤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Do you think we've missed them? We've missed them? We've missed them?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은 Yes, I really enjoy your big band music. 놓쳤느냐, 안 놓쳤느냐 하면서 애타게 물어보는데 아, 나 정말로 재밌게 그 big band music 잘 들었어 하고 말하는 건 안 맞고요. I hope not. I love swing. 아마 놓치지 않기를 바래. 나도 스윙을 좋아하거든. 근데 답은 B일 것 같습니다. I know the lead guitarist. 지금 그 스윙 밴드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마음 졸이면서 물어보는데 lead guitarist 안다고 말하는 건 좀 안 맞고요. I'm glad to be here too. 나 여기 온 거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해서 스윙 밴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아, 뭔가 보컬 그룹 이 음악을 연주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블랭크의 맨 마지막에 Do you think we've missed them? 아, 우리가 혹시 놓친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서 I hope not. I love swing. 아닐걸.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스윙 좋아하거든. 나도 꼭 봐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올바른 답이겠죠.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Isn't the swing band playing tonight? Yes, I thought they were up next. Do you think we've missed them? A. Yes, I really enjoy big band music. B. I hope not. I love swing. C. I know the lead guitarist. D. I'm glad to be here too.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윙 밴드가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miss them? Do you think we've missed them? 할 때 miss, 우리 혹시 못 보는 거, 놓쳐버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지만 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My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Are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Yes, a little.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 to a clinic to see a doctor.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자, 이건 좀 길죠? 호흡이 좀 길고 대화긴 대화인데 그냥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길게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이 스크립트를 사실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스크립트를 처음에는 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리스닝의 가장 큰 약점은요. 혹시라도 스크립트나 거기에 대한 대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뭐 번역 문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스크린이 나오게 되면 잘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쿠스틱 사운드, 듣기 훈련을 통해서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아들으려고 굉장히 컨센트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컨센트레이션이 있고 한
아,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고 50-60%를 알아들었을 때 무조건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단어를 한 번 들어봤을 때 못 캐치했던 것을 하나하나 더 잡아내면서 듣기 훈련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y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Are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Yes, a little.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 to a clinic to see a doctor.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Question. What is the woman doing? My... 자, 여기서는 쭉 듣고요. 질문을 먼저 던지고 다시 한번 들어줍니다. 질문이 What is the woman doing? 자, 여자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알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줄 때 그 답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Are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Yes, a little.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 to a clinic to see a doctor.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Question. 자, 한번 보죠. My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My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어, 지금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거든. 그래서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하면은 숨쉬기가 좀 곤란해. Have trouble ing 해서 he is having trouble breathing 하면은 무엇을 하기에 힘들다라고 말할 때 he's having trouble breathing라고 말합니다. Are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자, flaring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Flaring은 벌렁벌렁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Is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When he breathes? 자, 숨을 쉴 때 그 코가 벌렁벌렁할 정도로 숨쉬기가 어렵니? 이런 뜻입니다. Yes, a little. 하고 말하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you should take him to see a clinic to see a doctor.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to a clinic to see a doctor. 아, 내가 생각할 때 너 빨리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to a clinic to see a doctor. 해서 take him 누구누구를 데리고 into a clinic, 어디 어디로 가다, 즉 병원으로 가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a doctor, 이런 의미입니다.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to a clinic to see a doctor,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대화에서도 알겠지만 이 are his nostrils flaring 하는 부분이 flaring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갑자기 flaring 하면 어려운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o you think...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to a clinic to see a doctor. Clinic이 hospital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hospital은 좀 더 큰 병원의 규모일 때를 hospital 하고요. 개인 병원이 조그맣게 오픈했을 때는 보통 clin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linic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그 병원에 가기 전까지 in the meantime 그 동안이라도 내가 그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그래서 샤워기를 쭉 틀어놓고 스팀을 쭉 채워줘. 왜냐면 물이 나면서 그 수증기를 갖다 이렇게 헤매는 코가 말라 있는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캄플라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질문은 What is the woman doing? 자, woman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getting a medical advice 지금 그 medical advice 하면 약을 어떤 걸 타야 되는지 상황의를 하고 있느냐. B번, taking her son to the doctor. 지금 병원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상의를 한 거죠.
giving her son a shower for his breathing. 지금 샤워기에 스팀을 틀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Getting a prescription for her son. 우선 약국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약을 처방하려고 했더니 이 약사가 차라리 병원에 가서 먼저 진찰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약을 타러 와라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가 뭐냐면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a meanwhile?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럼 가기 전까지라도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은 그러면 급한 대로 약을 좀 먹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 이 약사 내지는 병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스팀을 쓰여주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appointment를 해서 to see a doctor 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getting a prescription for her son. 먼저 그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Getting a medical advice. Taking her son to the doctor. Giving her son a shower for his breathing.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My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Are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Yes, a little.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 to a clinic to see a doctor.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Question. What is the woman doing? My son has a cold and he's having trouble breathing. Are his nostrils flaring when he breathes? Yes, a little.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 to a clinic to see a doctor.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him in the meantime? You can try some steam from the shower. Question. 자, 잘 들으셨죠? Nostrils flaring when he's when he breathes 하게 나오고요. I think you should take him into a clinic to see a doctor. 이 부분도 가로늦기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 들어보시죠. Would you like me to put in a quart of oil? Yes, please.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Does that need replacing too? It would probably be a good idea. Can you fix it today? Sure.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Question.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자, 여기서는 긴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아, 그 남자가 이 여성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했어? 뭐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셨습니까? 라는 게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들을 때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제안을 suggestion 하는지만 잘 더 알아들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Would you like me to put in a quart of oil? Yes, please.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Does that need replacing too?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요. I'd like to put in a quart of oil. I'd like to put in a quart of oil. 이게 뭐야? Quart of oil 해서 이 오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yes, please. 그 다음에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이렇게 말했을 때 fan belt라든지 quart of oil 같은 것 하면 이거 자동차에 뭐 something about related with automobil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an belt가 지금 거의 다 달아가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남자가 지금 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would probably be a good idea. Can you fix it today? Sure. 자, 이렇게 말합니다.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아마 그 fan belt가 지금 완전히 다 낡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does that need replacing too?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It would probably a good idea. 아마 바꾸는 게 더 좋을걸요. It would probably a good idea. It would probably a good idea. 이렇게 말하죠. Can you fix it today? 자, 그럼 오늘 그 아예 바꿔서 교체를 해서 다 고쳐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죠.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자, 그랬더니 sure,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자, more than half an hour 하면은 more than half an hour 하면 30분 이상은 안 걸릴 겁니다.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이렇게 말하죠. 아, 30분 이상 안 걸 거예요. 금방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Question.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A. Get her tires filled with air. B. Get her oil filter changed. C. Get the fan belt replaced. D. Get her gas tank filled. 자, 여기서는 함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quart of oil 이렇게 나와서 아, 이거 혹시 오일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동차 안을 봤더니 fan belt가 거의 낡아서 거기서 나는 소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fan belt를 바꾸는 거지 오일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get her tires filled with air. 타이어가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Get her oil filter changed. 이게 바로 함정이고요. 이건 그런데 답은 아닌 거죠. Get the fan belt replaced. 자, 답은 C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 her gas tank filled. 가스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Get her gas tank filled 하면은 주유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Gas. 뭐 우리 걔네들은 gas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그렇지만 여기서 quart of oil 하면은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블랭크 넣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put in a quart of oil? Yes, please.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Does that need replacing too? It would probably be a good idea. Can you fix it today? Sure.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I noticed the fan belt was looking worn down. Worn down. 그래서 worn down이 W-O-R-N down, D-O-W-N에서 worn down 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fan belt가 완전히 다 낡았는데요 하고 말할 때 worn down 이렇게 말하고요. Sure,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Take an hour.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It shouldn't take more than half an hour. 30분 이상 절대로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take. 뭐뭐이 걸리다. 시간을 나타내는 take죠. 그렇죠? Does this shuttle bus go downtown? Yes, it does.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I'm going to the Best Day Hotel on Richmond. I only go as far as the Bay Street subway station. How do I get to my hotel from there? You can walk the two blocks to your hotel or take a cab. 자, 여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요. 무슨 호텔 나오고 뭐 take a taxi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간 길에 관해서 물어보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blank를 먼저 넣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들을 때는 귀만 좀 쫑긋 세우시고 듣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무슨 교통편 내가 어디 가는데 그래서 어떤 호텔 즉 어딘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좋겠는지를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들어보죠.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Best Day Hotel? 자, 이거는 질문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질문이 뭐 호텔 뭐 이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Best Stay Hotel? 이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분명히 Best Day Hotel 뭐 어쩌고 나왔는데 Best Day Hotel on Richmond이라고 말해주는데 질문은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Best Day Hotel?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Best Day Hotel에 관해서 무엇이 암시되고 있느냐 Best Day Hotel하고 무엇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들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자, 계속 한번 들어보죠. Does this shuttle bus go downtown? Yes, it does.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I'm going to the Best Day Hotel on Richmond. I only go as far as the Bay Street subway station. How do I get to my hotel from there? You can walk the two blocks to your hotel or take a cab.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Best Day Hotel? 자,
아까 대화 내용을 보면요. 아, 지금 셔틀버스를 타는 거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금 기겠습니다. Does this shuttle bus go downtown? 자, 이 셔틀버스 지금 다운타운 가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성이. 그랬더니 남자가 아마 드라이버겠죠. Yes, it does.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자, 어느 호텔 가길래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마 이제 공항이나 이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셔틀버스를 탔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가 봐요.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어느 호텔 가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I'm going to the Best Day Hotel on Richmond. 저 리치몬드에 있는 Best Day Hotel 가려고 하는데요. 하고 말했더니 I only go as far as the Best Day Subway Station. I only go as far as the Best Day Subway Station.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기 the Bay Street에 있는 그 Subway Station까지만 가요. I only go as far as the Bay Street Subway Station. Bay Street Subway Station인 데까지만 가는데 How do I get my hotel from there? 그럼 내가 Bay Street Subway까지 가면 거기서 Best Stay Hotel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You can walk the two blocks to your hotel or take a cab. Take a cab. 자, 택시를 타든지요. 한 two blocks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Best Stay Hotel? 베스트 호텔에 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답은 It's two blocks away from the Best Street Subway Station. 자, 답이 이거죠. 아까 말했지만 Best Street Subway Station에서 한 두 블럭 정도 Bay Street Subway에서 한 두 블럭 정도 더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It's on Bay Street에 있느냐? No, Bay Street에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It's downtown. 그건 아니고 그것은 다운타운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runs its own shuttle buses. 자기 셔틀버스 가는 거 아니고 이 셔틀버스는 단지 Bay Street Subway까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It's two blocks away from the Best Street Subway Station. 이게 Best Street Subway입니까? 아니면 Bay Street Subway입니까? Bay Street Subway가 맞는데 여기서는 답이 Best Street Subway라고 말했네요. 이게 잘못 표기됐다면 그냥 Bay Street Subway라고 하면 이게 답이 맞는데요. 일부러 Bay인지 Best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왜냐면 Best Stay Hotel이냐 Bay Street Subway냐 헷갈리게 만들면 이게 답이 안 되겠죠. 왜냐면 Bay Street Subway는 Bay Street Subway는 Best Stay Hotel에서 한 2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almost A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렇다면 다운타운에 있는 리치몬드의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인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Bay Street, it's on Bay Street, 바로 Bay Street 있는 것이 아니고 2 블록 away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it runs its own shuttle bus가 아니고 차라리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나마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Does this shuttle bus go downtown? Yes, it does.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I'm going to the Best Stay Hotel on Richmond. I only go as far as the Bay Street subway station. How do I get to my hotel from there? You can walk the two blocks to your hotel or take a cab. Question. 자, 잘 들으셨죠? I only go as far as. I only go as far as. As far as. F-A-R 이렇게 되고요. How do I get to my hotel? 그래서 how do I get to my hotel from there? How do I get G-E-T to my hotel from ther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s. Some are essential for good health, while other fats can have harmful and even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The monounsaturated fats and polyunsaturated fats are known as the unsaturated fats and are good for you. The saturated and trans fats are generally unhealthy fats, and trans fats are the absolute worst of the entire lot. 자, 이거는요. Saturated fat, unsaturated fat 하면서 fat에 관한 거를 잔뜩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리스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그 saturated, unsaturate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아주 잘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복잡한 얘기 막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빨리빨리 구분을 못할 때는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스닝의 키는 뭐냐면요, 자기가 거기에 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많은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anyhow 여러분들이 뭐 saturated fat, unsaturated fat, 아니면 trans fat 뭐 이런 동종의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이거는 일종의 fat에 관한 얘기고, 지방이 불포화산, 포화산, 뭐 포화 가능 그 전도되는 산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에 관한 질문이 이제 무엇인지에 따라서 답이 어려워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들어보실까요? Question.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이거 쉬운 거 없네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에 관해서 말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fast 하는데 이 fast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조금 들어보기만 하면 힌트는 나옵니다. 적어도 뭐 trans fat는 어떻고 unsaturated fat은 무엇이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도 대충 뭐구나 하고 키워드, 키 sentence, 키 아이템만 알아두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s. Some are essential for good health, while other fats can have harmful and even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The monounsaturated fats and polyunsaturated fats are known as the unsaturated fats and are good for you. The saturated and trans fats are generally unhealthy fats, and trans fats are the absolute worst of the entire lot. Question.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s. 아,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fat에 굉장히 다른 종류가 많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some are essential for good health, while other fats can have harmful and very even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이렇게 맞죠? 어떤 fat는 굉장히 몸의 건강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요, 다른 fat는 너와 너의 가족 모두를 아주 거의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갈 만큼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라고 대조를 통해서 말합니다.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s. Some are essentially good for health. Some are essential for good health, while other fats can have very harmful and very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그 다음에 The monounsaturated fat and polyunsaturated fats are known as the unsaturated fats and are good for you. 자, mono, 하나, 그 단일 그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다 불포화 지방산은 are known as the unsaturated fat. 다 unsaturated fat로 알고 있는데요. monounsaturated fat이나 polyunsaturated fat이나 다 unsaturated fat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and are good for you.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The saturated and trans fats are generally unhealthy fats. 그런데 포화 지방산하고 trans fat, 그 포화 지방산으로 갈 수 있는 전이가 가능한 산은 별로 지방은 안 좋습니다. unhealthy fat라는 얘기죠. And trans fats are the absolute worst of the entire lot. 그런데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trans fat가 가장 나쁜 거죠. entire lot, worst of the entire lot 하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쁩니다 라는 얘기죠. 사실 뭐 쉽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saturated, unsaturated 했지만 잘 분류를 해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s. Some are essential for good health, while other fats can have harmful and even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The monounsaturated fats and polyunsaturated fats are known as the unsaturated fats and are good for you. The saturated and trans fats are generally unhealthy fats, and trans fats are the absolute worst of the entire lot.
Question.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s. Some are essential for good health, while other fats can have harmful and even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The monounsaturated fats and polyunsaturated fats are known as the unsaturated fats and are good for you. The saturated and trans fats are generally unhealthy fats, and trans fats are the absolute worst of the entire lot. Question.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Which foods have the most fat? Which food have the most fat? What happens when you eat too much fat? What happens when you eat too much fat? The different types of fat. The different types of fat. Who should eat fat and who should not? Who should eat fat and who should not? 자,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답은 사실 처음에 나왔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 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fat가 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C번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보면 unsaturated는 보통 mono unsaturated하고 poly unsaturated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그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saturated하고 trans fat are generally unhealthy fats라고 말하고 trans fats are absolutely worst of the entire fat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음식이 가장 음식이 fat가 많은지 그다음에 너가 너무 많은 음식 지방을 먹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몸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건 안 말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fat를 who should eat fat and who should not 누가 지방을 먹고 누가 먹지 않는지에 대한 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한데요. 여기서 보면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saturated, unsaturated 해서 trans fat라는 것이 지금 두 번 blank가 나왔고요. Deadly 여기서 보면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되는데요.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fat 할 때 varieties of fat 하면은 다양한 다양성 이렇게 말하는 것 variety 그리고 그다음에 While other fats have harmful and even deadly consequences for you and your family. Other deadly consequences, 아주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결과, consequences 할 때, consequence 하면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deadly consequences or for you and your for you and your family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지막은 듣고 간략한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lanting bulbs is easy, especially if you're using a shallow container. The two most important points that you should know about planting a bulb are set the bulb at the correct depth and make sure you place the bulb right side up in the hole. Here are some other tips for planting bulbs in your garden. Start with a few reliable, widely available varieties, such as tulips, crocuses, hyacinths, and daffodils. That can be planted in the fall just before the ground freezes. Place each bulb in a hole 3 times as deep as the bulb is tall and give them a good watering to help the roots to grow. 자, 이거는 지금 무엇이 계속 나오냐면 planting bulb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B-U-L-B, bulb가 사실 전구라는 그런 담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구처럼 동그라면서 식물의 뿌리, 뿌리를 나타낼 때도 bulb입니다. 그래서 planting bulbs is easy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이식하는 거, 뿌리나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식물 심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봄에 나게 하는 것을 planting bulb입니다. 그래서 planting bulb라는 용어를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뿌리와 줄기를 조그만 그 가지를 땅에다 심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든을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들어보죠. Question. What advice does the article give about planting bulbs? What advice does the article give about planting bulbs? 자, 이 글에서는 이식해서 식물을 심는 것에 관해서 어떤 그 조언을 주느냐 하고 말하는 거죠. 조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에서 보면 여기 보면 they can be
planted. They can plant it in the fall just before the ground freezes. 바로 이게 키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 planting verb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하고 시작하는죠. Planting verb is easy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키는 they can be planted in the fall just before the ground freezes. 그래서 땅이 얼기 전에 심어야 됩니다. 해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Planting bulbs is easy, especially if you're using a shallow container. The two most important points that you should know about planting a bulb are set the bulb at the correct depth and make sure you place the bulb right side up in the hole. Here are some other tips for planting bulbs in your garden. Start with a few reliable, widely available varieties, such as tulips, crocuses, hyacinths, and daffodils. They can be planted in the fall just before the ground freezes. Place each bulb in a hole 3 times as deep as the bulb is tall and give them a good watering to help the roots to grow. Question. What advice does the article give about planting bulbs? 네, 답은 D번이겠고요. Here are some other tips for tip, T-I-P 해서 내가 힌트를 좀 줄게. Here are some other tips for planting bulbs 라는 말을 하고요. 맨 끝에는 이렇게 나오죠. Place each bulb in a hole 3 times as deep as the bulb is tall and give them a good watering to help the roots grow 라고 말하죠. Give them a watering. Watering 할 때 물을 주다. Watering. W-A-T-E-R-I-N-G. Watering to help the roots to grow 해서 물을 주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저랑 같이 함께 이렇게 듣기 실전을 했는데요. 듣기 수업의 예시를 한 것은 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이죠. 그때 짧은 대화가 나올 때는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나 처음에 한두 문장에서는 바로 그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사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을 할 때는 주제어라든지 이런 것을 노트하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머릿속에 꼭꼭 다 생생하게 알아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질문을 알게 되면 답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듣기의 완성은 딕테이션입니다. 제가 일부러 블랭크를 해놓은 것은 조금 발음이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같이 컨텍스트에서 약간 힘들게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일부러 블랭크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듣기의 완성은 딕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블랭크를 한번 써보고 하면서 완성된 듣기를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를 하면서요. 중요한 단어나 수거 그리고 표현력 그대로를 머릿속에 internalization, 즉 내재화하게 된다면 굉장히 듣기를 통해서 작문 말하기, 그 다음에 글쓰기 같은 것이 함께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Unit 8 Section 4에서 듣기를 함께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Bye-bye.